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오늘 일본 방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윤석열 정부 2년차 외교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윤 정부의 1년차 외교는 작년 5월 10일 취임 이후에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다양한 양자 다자회의에서 큰 성과를 냈고, 지난 7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셔틀 외교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국제 질서가 대변화하는 중요한 시기에 G7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안보, 경제, 산업 등에서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의 국가 이익도 최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식량, 보건, 개발, 젠더,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같은 글로벌 어젠더에 적극 참여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리더십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G7 정상회의 참석과 함께 일본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참가국 정상 대부분이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은 계속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서울공항을 출발해서 히로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현지에 도착하면 우선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호주는 우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입니다. 동북아를 비롯한 지역 정세, 국제 정세를 논의할 수 있고, 또 호주는 우리의 주요 광물 수입국이기 때문에 경제 산업과 관련된 협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이어 판 밍징 베트남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베트남은 아세안의 중심 국가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역 정세 그리고 경제 산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오늘 저녁에 원폭 피해를 입은 히로시마 동포들과의 만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한일 양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한편으로 과거사 문제도 계속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일 양국이 미래의 문을 열었지만 과거의 문도 결코 닫지 않고 해결해 나갔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언론에서 이번 주를 외교 슈퍼위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순방 기간 동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